변화의 바람이 많이 크셨대요. 여기 기준에로다가. 그리고 좋은 바람이 아니라 안 좋은 바람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었대요. 풍비 박사는 아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부르셨다 그래요. 그리고 궁합은 그래도 잘 맞으시는 편이에요. 근데 조상 간의 합의는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두분 간에 충이 생기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예요. 때문에 그러시고. 그리고 아드님은 지금 방향이 조금 삶의 방향이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반대로. 삶의 목표, 본인이 하는 일, 다시 설정해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금전수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아드님은. 근데 장가를 뭐 언제쯤 좀 장가요? 네네. 삶의 방향을 잘 정하시고 가셔야지 장가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뭔가요? 이분이 직접 오셨으면 대화를 했을 텐데, 네네. 대화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길에 있어서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도 직장 수, 돈 버는 수, 응?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 게 좋다고, 이분 사주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여자친구분 언제 헤어졌어요? 지금 이틀 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그제 내가 못 여자친구분을 못 잊고 있다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네? 여자친구분을 못 잊고 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분 아, 전 여자친구랑 10년 사귀었는데 시집 갔어요. 그 여자분 때문에 네네. 이분이 결혼 생각이 그만한 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한 여자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만한 여자친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근데 그리고 지금, 올해 네네. 들어오는 이성의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두 분이 좀 다툼수가 좀 있어. 그래서. 네, 근데 집에서,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온 지가 지금 2달 됐거든요. 예. 근데 남편이,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남편이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분양받아갖고 들어 이사한 지가 지금 3년 됐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들을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집을 자꾸 내놓으라 그러고 막 이제 보기 싫은 거죠. 나름대로. 자, 아들이 좀두 분이 안 맞아요. 아드님하고 저기 대주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지금 집을 막 그래서 나는 이사를 막 이사 막 집을 내놓으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서로 집을 마련한 건데 이렇게 하냐 내가 그러면서 막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 어떻게 그 집에서는 계속 살수 있으려나 좀 답답하고 나는 계속 살걸 밀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 터전 지금 살고 있는데 동네가 어디예요? 송정릉요, 루아스빌. 아니 그 주소는 얘기하지 마요. 이게 녹음 되니까. 네네네. 저거 어디구예요, 여기가? 거기 저기 서울이에요? 아니요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예요? 예 송정동 경기도 광주 잠깐만요. 근데 그 터전 자체가 아직 주소를 다안 넣었지만 맞지가 않아요. 여기 누구 이름으로 됐다 그랬죠, 아까? 남편 남편. 터전이 별로예요. 미안한데 여기 터전이 별로예요. 그냥 어떻게 뭐 어떻게 그냥 어떻게 누르고 있어야 돼 있고 싶은데 어차피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더 좋은데.
돈이 없죠. 지금 이걸 다 뭐, 이거 빼면은 뭐 대출금 빼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겸사로는 네네. 이사 가는 게 좋다고요. 네네. 터전으로 봤을 때. 본인이 눌러 살고 하는 거는 선택은 여기 기주 씨가 하는 거지만, 터전으로 놓고 보면, 터전이 좋지는 못해요. 눌러서 간다? 그건 좀 힘들고. 근데 그 터가 참 좋은 터라고, 뭐, 부자 되는 터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긴 하던데, 막. 사람들 누가 해요? 아니, 그 동네 제가 다니던 그럼 거기. 그분 말을 믿으시면 돼. 아니, 그래서. 그분 말을 믿으시면 되고, 제가 보기로는 그 터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렇으면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사셨죠? 지금 3년, 이제 4년, 11월 20, 11월 달에 4년째예요. 4년째예요? 네네. 금전수가 좋아졌어요, 지금? 아니요, 그냥 뭐, 지금 뭐, 그러면 그 터전이 금전수가 좋은 터전이면, 많이 벌지는 못해도 메꿀 수 있게, 좀 차곡차곡 어느 정도 바닥에 기반은 맞춰줘야 돼요, 그 터전에서. 근데 그러지를 지금 못한다는 건 3년, 4년이나 살았는데도. 네네. 그러면 그 터전이 본인들한테는 좋지 않은 터겠죠. 그렇죠. 남의 말을 믿지 말고 본인의 행동에 일어난 결과를 보세요. 그 안에 원인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 너무 답답하고 해서, 지금 우리 운세도 어떻고, 그냥 모든 게, 아들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금전수는 자꾸 내려가요. 그리고 자꾸 여기 대주도 그렇고 자꾸 쳇바퀴 돌거든요. 그나마 기주가 조금 정신을 좀 있어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분다 지금 금전수에 좀 허덕이고 있어요. 허덕이고. 터전 자체를 조금 옮기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정 상황이 안 되면, 또안 되는데. 두분 간의 사이가 좀 멀어지시는 게, 그러니까 거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는 게 좋으셔. 누구랑요? 대주랑 여기 아드님. 떨어지는 게 좋다고? 같이 사는 것보다? 네. 따로 사시는 게 좋다고요. 그럼 차라리 그게 더 완화가 돼요. 왜냐면 지금 이 터전에 대주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또이 터전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본주인은 여긴데. 근데 가족이라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지금 여기도 여기 조상에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아드님 조상에서. 여기서도 싫어하고, 여기서도 싫어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자꾸 밀어내. 아드님을 자꾸 밀어낸다고. 아드님이 누구를 밀어내? 대주님 쪽 조상이 아드님 쪽 조상을 밀어낸다고요, 자꾸. 밀어낸다고. 내 자손이 아니라고 자꾸 밀어내잖아, 여기서.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자꾸. 어떻겠어요, 신랑하고 이제 앞으로. 답답해갖고 안 들어오고 공장에서 금요일만 들어오거든요. 금요일만 들어오는데 궁합은 맞아도 저거 조상 간에 합의가 들어서진 않아서 자꾸 이렇게 별거 아니면 별거, 이혼은 안 하셨지만, 추후에 자꾸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이혼수까지 가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조상의 합의를 좀 맞춰주시는 게더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두 분이 이렇게 잘 사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올해 지금 여기 대주가 들어올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조상 간의 합의를 맞추셔. 그럼 들어와요, 집으로. 그리고 지금은 아드님하고 대주님하고 따로 사시는 게 좋아요. 죄송하지만 아드님이 차라리 작은 방을 구하셔서 지금은 가까이라도 따로 사시는 게 좋아요. 세분다 그게 서로 편해요. 서로서로가. 근데 그리고 지금 아드님의 그 본 저기 있잖아요. 본 아버지, 친아버지. 그쪽에 상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더 타고 돌아요, 이 집안으로다가 지금. 여기 조상이랑 여기 조상이랑 다르잖아요. 대주 조상.
이 아드님의 본, 친아버지 조상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대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대립이 안 되게 그러면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은 없어. 두 분이 이거 저기 뭐야 결합하실 때 궁합 안 보셨어요? 네. 그런 거는 우리는 안 봤네. 조상에 좀 합의를 맞춰주시고 결혼을 했거나 그랬으면 좀 잘 살았을 텐데 만약에 이 상태로 오면 조상의 합의를 맞추고 결혼하신 게 좋겠다고 해요. 뭐 성격적으로나 그냥 전혀 이렇게 붙어 사는 건 괜찮거든요. 궁합적으로 보면. 근데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엔 되게 이혼하시거나 아니면 별거 생활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속적으로는 그 해결 방법이 그렇게밖에는 지금 없어요. 아니면 행동이라도 고쳐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공수 내려서 주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아들이 지금 내보내고 싶어도 돈이 하나도 나 우리도 없고 또 아들도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방 얻을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도 답답해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모을 동안은 한 1, 2년은 내가 저기 아니요 아니요 월세를 조금 싼데 내더라도 나가서 지내는 게 그래야 대주가 들어온다니까요. 대주가 들어온다고. 대주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대요. 1년, 2년 지나면 이미 대주 어디 갔었죠, 그럼? 기숙사에 있어요. 아니, 그 뜻이 대주가 어디에 마음을 붙이겠냐고요. 이미 떠나간다고, 마음이. 뜬다고, 뜰 대로 뜬다고. 뜨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대주가 들어오려는 방법은 지금은 자손이랑 이렇게 잠시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들어올 생각 아예 안 해요, 여기는. 대주는. 마음이 뜬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리고 지금... 여기 아드님도 본인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지 왜 돈을 안 모아요? 아, 지금 일하고 있어요. 새벽에 나가요. 새벽에 나가서 일 직접 저기 하고 새벽 배송하고 저기 영업 쪽으로 해서 배송하고 회사에서 거기 맞지가 않는데 왜 그걸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조건이 지금 이제 좋다는데 이제 여기 일한 지 얼마 됐어요? 한 거의 한 뭐 한 1년 한 7, 8개월 정도 7, 8개월 됐나 봐요.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는 다 아는데 본인이 여기랑은 맞지가 않아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분은 차라리 사무직 쪽 이렇게 직장을 구하시는 게 더 오래오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소상공인으로 조그만하게라도 나중에 돈 모아서 예? 소상공인으로 조그만하게 돈 모아서 가게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일단은 근데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것보다 이분은 그 개인 사업하시는 분 밑에서 바로 직속으로 들어가 직원으로 일하셔가지고 배워서 나중에 이렇게 프랜차이즈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지금 들어간 직장 수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얘기를 했잖아.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직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들은 내가 얘기를 해서 만약에 방을 해서 지금 아들은 이제 너무 혼자서 고생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좋죠.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근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라고 내가 말을 못하고 나가서 방을 얻어준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야. 마음이 안쓰러워서 불쌍해갖고. 근데 남편을 생각하면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아 엄마가 구해줘야지 방을. 그러면 구해주면 원래는 여기 아드님이 스스로 독립을 하시는 게 맞아. 예? 이 나이에 본인이 집 한 채 뭐 사라는 게 아니라 월세 낼 돈도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기가 아드님이 지금 36이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돼. 이거는 엄마야가 해줄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죠. 왜 못해요 그거를? 해야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월세 낼 수 있잖아요. 왜? 돈 모은다고 지금 뭐 그렇게 들어온 건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정신 차려야 돼, 아드님. 그 삶의 방향을 목표를 다시 정하라는 게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본인이 집에 들어가서. 만약에 진짜 어머니하고 여기 대주님이라고 같이 살려는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대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지가 잘하지 못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아드님을 감싸줄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혼내야지, 정신을 차리지. 혼내야 될 때, 혼내야 될 때. 36이면 정신 차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해도 모지랄 판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물론 열심히 힘들게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많이 청춘들이 힘들게 일하는 건 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됐어. 이 집안의 법도가 지금 뭔가 잘못됐어. 생각하는 게 지금. 왔으면 혼났지. 네? 왔으면 혼났다고 아드님. 감싸줄 때가 아니라고. 이제는 세상에 깨어나서 어린아이가 이제 독립하고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본인도 본인이 36살 때 잘 살았을 거잖아요. 스스로 노력하고. 근데 왜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정신 못 차린 거지 이거는. 근데 그 우리 집에 이사수는 보여요? 이사 병동 그냥 아니면은 이사수는 안 보여요? 어때요? 이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사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사를 안 가고 싶거든요. 그냥 이사하라고 했잖아요 방금 아까 전에. 근데 왜 이사를 이동수가 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지. 이동하라고 이사수를 얘기해 주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돈을 모아야죠 이사를. 아니 집을 지금 뭐 대출 받고 이것저것 다 주고 나면은 없죠. 그러니까 세상만사 사람들이 다 힘드니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참고 버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참고 돈 모아서 가야죠. 그래서 공수로 알려줬잖아요. 두 분 잠시 멀어져 계시는 게 서로에게 더 좋고 금전수 모으기에도 서로 간에 편하다, 좋다 얘기를 드렸잖아. 기준은 지금 뭐 하나 얘기를 해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남편은 지금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풀리겠어요? 그러죠? 힘들겠어요? 금전도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금전도 내려간다고. 여태까지 지금 공수 다 얘기해줬는데 뭐 듣고 있어요 지금? 흘려들어요 지금? 아니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내려간다고. 마음을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아드님이. 그리고 대주님도 지금 본인 쪽 때문에 기주 때문에 힘들어요 많이. 중심을 잘 못 잡아서 그래요 중간에서. 지금 이러한 형국은 대개는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본인이 중심을 잘 못 잡아서 그래요. 아니면 힘들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신령들이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중심을 못 잡았다 그래요. 혼낼 땐 혼내키고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화둥둥 해주시면 안 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어떠한 힘든 일에서도 이 사람이 버티고 이겨내죠. 버티고 이겨낸다고. 잘 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살라고. 안 그러면 다른 직장 또 관두고 어떤 사람이 와도 힘들 적에 조금 힘들어도 이 사람은 포기를 해버린다고. 안일해진다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자꾸 기대고 의지하려고 한다고. 그게 없어야 돼요.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은.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한 자락이에요 여기는. 편하다 소리가 나와요 지금 이 집에서. 대주랑 잘 살고 싶으시면은 서로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대주를.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둘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대로 가면은 여기는 헤어져. 별거하거나. 사이가 소원해진다고 말이야. 엄마야가 중심을 잘 잡으셔. 그래야지 대주도 같이 살고 아드님이랑도 행복하다고 나중에. 여기 결혼수 물어봤잖아. 여기 자리가 직장이 편치가 못하니까 지금 이성수도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이 편치가 못해요. 자꾸 다투는 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성수는 또 들어와요 이민연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마음이 편치 못해서 결혼을 못 잡는 거. 그리고 그전 여자친구 못 잊고 있다고 여기는. 그 여자에 대한 환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여자를 찾다 보니까 결혼을 못해 이분이. 예. 거기서 있던 아픔이 좀 있다고. 그리고 엄마야는 건강 잘 챙겨야 돼요. 풍 조심해야 돼. 네. 맞아요. 우리 쪽이 좀 그런 쪽이. 대대로 그런 게 있어서 풍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 마비, 질환, 떨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네. 안 그러면 본인이 지금 올해 몇이에요? 60. 60이에요? 65만 돼도 많이 떨어요. 많이 떨고 거동할 때도 떨면서 걷는다고. 그때 되면 되게 심해지니까 뜨거운 물, 뜨거운 국물, 사골 국물 뜨거운 거 다리고 다려서 좀 드셔야 돼. 쌍화탕을 다려서 이렇게 드시던지. 근데 약초 이런 거 한약적으로는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그런 증상에 완화되는 그런 약초물 좀 다려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음식도 그렇고. 건강 본인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응? 왜 자꾸 신경계 질환 쪽에서 이렇게 이러냐고. 이게 유전도 있지만 조상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양쪽 간에 이렇게 신경을 너무 써주다 보니까. 엄마야가 이제는 엄마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아기를 키우듯이 하니까 엄마가 힘들다고, 힘에 부치다고. 그게 몸으로 다 타고 온다고요, 지금. 예? 엄마도 내려놔야 돼, 이제. 네. 아가야, 이제 세상에 한번 잘 살아봐라. 응원을 해줘야지.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해주라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면 돼요. 옆에 집 하나 조그마한 거 살면 잘 살고 있는 들여다보고 맛있는 것도 해다 주고 이러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그렇게 해서 커나가야 돼요. 어차피 사업하실 분이라면 스스로 혼자 독립해서 살 줄 아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고. 요즘에 20살들도 혼자 독립해서 월세 내고 잘 살아요. 힘들더라도. 대학생들도 많이 와요. 오더라도. 근데 36인데 이거는 안 돼.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 사업도 스스로 이렇게 잘 운영해서 번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긴 잘 살아. 근데 좀 간소한 사업으로 해야 돼. 좀 작은 사업. 그래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 꾸준하게 잘 할 수 있거든요. 사업수완이. 크게는 말고 작게. 그렇게 가셔야 돼. 엄마랑 건강 잘 챙기고 그리고 아드님은 올해 사고수 이민년에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 구설은 아니고 관절수 좀 조심하셔야 되고 대주는 구설수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도 구설 두 분 간에 싸움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본인도 올해 사고수 좀 조심하세요. 아드님도 그렇고 또 궁금한 거 내가 한 4개월 있다가 4월달쯤에 그냥 대출을 받아서 아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니까 여기는 대출 못 받아요 아들? 아 워낙 많이 받아놔갖고 뭐 대출 차도 사고 뭐하고 근데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건 있다는데 조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내보내줄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대출이 아니. 한 4, 5월달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래. 본인 스스로 알아서. 엄마가 해줄 만큼은 해줬어. 뭘 더 해주려고 그래. 그 돈으로 엄마 몸을 챙겨야지. 엄마 진짜 아파서 알아놓을 때 누가 대출해줄 건데요. 그러니까 한 4, 5월달에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니라니까 아들이 대출하라 그래요. 아니 저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출해서 뭐 하게. 아들 좀. 안 된다니까 몇 번 얘기해. 그 돈으로 본인 몸수를 신경 써야 된다니까. 네. 대출하지 마셔. 그 돈으로 또 쓸 일이 있다고 그 돈은. 본인 몸수 건강수에 쓸 일이 있다고요. 아껴 두시라고. 얘기할 때 들어요 좀. 눈물 나니까. 왜 이렇게 다 퍼줘 여기. 있으면 다 퍼주려고 해요. 네 배 나서 아픈 자식이라고 한데 본인 몸 아프면 누가 대출해 줄 거냐고. 그때는 여기 대출해 줄 돈이 없어요. 응? 그래서 냅두라는 거예요. 여기 대출할 돈 지금 있다고 아들은. 여기서 하게끔 해요. 여기서. 작은 집. 원룸이 혼자 살면 원룸도 괜찮은데 왜. 월세가 비싸졌다 하지만은 이분이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응?
여긴 정신 차려야 돼, 엄마. 아드님은. 언제쯤 그래도 아들이 나가는 게 더 좋은가요? 당장 나가야죠. 그래요. 빨리 나갈수록 좋지. 그래야 대주가 들어오지. 아, 중간에서 진짜 난처해서 죽겠어요. 아들 보면 안 됐고 또 신랑 보면 또 안 됐고. 아유, 쓴소리 해도 돼요, 여기는. 해도 돼, 여기는. 뭐 잠깐 싸우는 거 그거는 잠깐이야, 잠깐. 뭐 1년 간다고 해도 그 뒤에는 풀려요. 엄마하고 자식 간이라서. 근데 걔가 내가 얘기하면 나갈 마음은 있을까요? 나가야지. 아니까 걔가 생각할 때 집이 편 아무래도 나가요, 나가. 나가. 얘기하면 아. 나가. 나와요? 나가요. 난 저기 편하고 그러니까 안 나갈까봐 괜히 또. 한 번에 나가진 않아요. 근데 눈치를 주면 나간다고. 나가라 해서, 네, 이러진 않아요. 근데 좀, 이렇게 뭐 사정이 이래서, 독립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돌려서 하면은 몇 번, 한두 번 정도? 두 번? 한두 번 정도 얘기하면 본인도 생각해보고 나간다고. 엄마도 힘들 땐 힘들다고 해야지 뭐 다 괜찮다고 하고 앉아있어. 그렇죠.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일은. 아, 그것 때문에 신랑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안 들어올만 하니까 안 들어오죠.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 아들이 나가고 나면 괜찮을 거야? 집이 이제 또 돈도 좀 어떻게 저기 하고 남편도 괜찮아질까요? 얘기했잖아요. 이 터전은 이동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차곡차곡 돈은 모으셔야 되고 이사할 게 아니라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배 졸라서 모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 금전수 터전 자리가 그런 걸. 그렇다고 뭐 금전이 없는데 구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구타해서 될 터도 아니고. 안 맞아요, 저 남편하고? 터전은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 하지만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봐주시. 아, 근데 여태까지 계속 이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는 가기 그 자리가 난 좋은 것 같아서 내 마음에서 나는 편안하니까. 본인한테 맞아도 여기는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편안해요. 그래서. 그럼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는 게 나으셔요. 아니 지금 남편이 내 이름으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명의를. 그럼 그렇게 하셔. 근데 그게 명의를 해주면 대출을 남편 이름으로 받았는데 내가 그걸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다 완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 이전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응? 법 관리인이 아니라서 몰라요.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물어봐야지. 거기 대출 있는데 가서. 난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명예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명예 이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갚는 거에 있어서 본인 부담 그런 거는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신령들이 해결해 줘.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터전 대주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뭐 붙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맞아. 그래서 차라리 본인 이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하셔서 사시면 돼요.